속삭여줄게. 우리의 모든 것. 딩글 인터뷰. 선서, 나 TNX 경준은. 나 TNX 준혁은. 오늘 딩글 인터뷰에서 딩글 베이커로서 모든 질문에 거짓없이 속삭일 것을 맹세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 우경준입니다. 전준혁입니다. 21살. 19살인데 이제 곧 성인이 됩니다. 키는 2m 조금만 됩니다. 아직 저는 성장하고 있는 나이여서 다 잘하면 알려드릴게요. 2002년 8월 30일 2004년 9월 20일입니다. 고향은 서울입니다. 근데 5살 때 호주로 10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B형입니다. 제 혈액형은 B남형입니다. 진짜 혈액형은 O형입니다. 죄송해요. 정준이랑 같이 영화 보기. 지금 본 영화는 노트북이라는 영화예요. 농구하는 거하고 요리 만드는 거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낯을 엄청 가리고 거의 말 없는 수준입니다. 친해지면 말이 진짜 많이 합니다. 평상시 주변 사람들한테 애교도 많이 부리고 항상 뭔가 놀림을 잘 받는, 알고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부끄러운데. 다정한 차도남을 받고 있습니다. 수 있는데 저를 점점 알아가다 보면 속은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서 제 팀내 포지션은 컵바 속쪽입니다. 저희 TNX 데뷔 앨범 타이틀곡은 바로 비켜입니다.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비켜. Going on my way. 비켜. 선서 거짓은 없을 것이며. 첼로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띵띵띵띵띵.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쌍꺼풀 없는 눈이 더 좋았었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있는 쪽이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왼쪽 눈이 더 좋습니다. 네, 오늘도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부상인데 이유가 어디를 가든 이렇게 가방에다가 짐을 엄청 많이 들고 다녀서 부상인 것 같습니다. 오. 잠시만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 가방 속 물건은 바로 향수입니다. 이건 제가 엄청 자주 쓰고 또 좋아하는 향수인데 향이 좋습니다. 향수면 뿌려야겠죠?
제가 봤을 때, 아, 뭐구나. 대충 예상해 봤을 때, 31번 아니네요. 30번. 29번. 29번 나온 것 같습니다. 오, 엄청 많이 나오네요.
사진. 저는 하루에 머리를 두
도망갔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ASMR 귀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양봉으로 귀를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너 이름 바꿔줬어. 뭐라 바꿨는데? 원래는 진짜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락처를 저장할 때 너는 왜 근데 whispering 안 하는 거야? 아무튼 원래 내가 성까지 붙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전준혁이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 야, 너 웃겨. 나도 너가 너무 웃겨. 저 이런 거에 어색했어. 저는 항상 경준이 형을 보면 일단 잘생겼다 가 제일 먼저 들고, 그리고 또 같이 드는 생각은 뭘 먹으면 저렇게 살이 안 찔까?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너를 떠올리면 일단은 발라드 노래가 떠올라. 발라드? 어? 무슨 발라드? 약간 그 볼링. 아, 뭔지 알지? 아, 했을 때 나는 그게 떠올라. 아, 그게 가장 인상 깊었구나. 그치? 그때 제일 인상 깊었어. 그러면 아무래도 민감한 마이크다 보니까 약간 잔잔한 마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m in my bed and you're not here. And there's no one to blame but the drinking my wandering hands. 끝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조금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어.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황했잖아. 잘하자.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끝말잇기 시작. 카메라. 라스베리. 라스베리. 와, 감사합니다. 네, 야채만 주지 마. 25cm 듣는 거야. 남겨보고 올게. 먹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